네, 이번에는 허승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. 신토부리가 미래다. 과거 우리 농산물은 해외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게 취급받았습니다.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신토부리 농산물이 더 좋은 농산물입니다.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농산물이 생산돼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거리와 수송량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경북 북부에서 칠레산 포도를 사 먹으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2만 킬로미터인데 우리 안동 MBC에서 경북 상주시 모덕면에 포도를 사 먹지 않습니까? 그럼 푸드 마일리지가 100km입니다. 칠레산 포도가 싼게 아니라 싼게 비지떡인 거죠. 농산물 우리 식탁까지 오기까지 비용이 더 듭니다. 그래서 오히려 단순히 우리 지역 농산물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토물이 농산물 기회가 왔다. 이런 역발상으로 우리 경북 농정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정으로 새롭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.